어찌됐든 손흥민 선수 어찌됐든 4경기째 침묵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왜 DTD, UTU가 있듯이 네, 손흥민 선수 올라올 선수는 올라올 거다.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안 좋은 얘기부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4경기째 침묵이에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29일 4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뭐 후반 29분까지 소화를 했는데 슈팅 2회를 시도하면서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히샬리손 선수가 교체됐고요. 그래서 총 이번 시즌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출전 시간도 어쨌든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반대로 히샬리송의 출전 시간은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뭐 손흥민 선수가 1라운드 이제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네. 이후에는 79분, 76분, 74분 뭐 미세하지만 조금씩 이제 출전 시간 줄어들고 있죠. 그 대신에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경기 후에 현지 매체들에서 안 좋은 평가도 나오긴 했었어요. 네, 뭐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풋볼 런던이나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이런 매체들에서 전체 선발 선수 11명 중에서 최하점인 5점을 부여를 했죠.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공격수들은 다 최고점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대비가 돼서 조금 더 뭐 냉정한 평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매체에서 이제 기록 관련 사진을 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받아봤는데 패스 네트워크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게 서로 패스를 얼마나 자주 주고받았느냐 뭐 이런 수치인데 이게 선수들마다 이제 선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패스를 자주 주고받을수록 더 친하게 선이 돼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가 있는 선은 어떤 선수한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스에서 조금 소외됐다. 전술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감독이나 동료들의 신뢰는 여전합니다. 뭐 분석이나 이런 게 많이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거든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한 경기 부진하면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컨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컨테 감독은 훌륭한 사람이다. 굿가이다, 뭐 탑맨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사위를 고를 수 있다면 손흥민을 선택할 네.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손대 감독이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모라타 선수를 상대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간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네. 그와 함께 그 이제 골을 넣지 못해서 힘들겠지만 계속 자신을 믿고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는 뭐 그 선수를 믿는다, 손흥민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덧붙였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뭐 케인과 함께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항상 내 계획 안에 손흥민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뢰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또 자기 사람이다 라고 챙기고 있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래도 케인 선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케인 선수랑은 영혼의 파트너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그렇죠. 역사상 최다 골을 합작한 듀오 41골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케인 선수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케인 선수도 같은 동료로서 특히 같은 공격수로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경쟁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이제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케인 선수가 손흥민 우리 팀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지금 뭐 히샬리송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손흥민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시즌 말미에 뭔가를 이뤄내려면 뭐 우승 트로피, 뭐 챔피언스리그 진짜 이런 거겠죠. 뭔가 이뤄내려면 손흥민의 활약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노다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심의 네. 여지 없이 손흥민이 곧 골을 넣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 혹은 뭐 선배들 또 이제 뭐 앞에서 저희가 뭐 언론에서 혹평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좋은 평가를 해준 언론도 있었어요. 네, 뭐 매체 BBC에서 라디오 해설을 하는 클린턴 모리슨이라는 해설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손흥민이 그 당시에 교체된 타이밍에 어떤 해설을 했냐면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나아졌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감독 임시 감독도 맡았었던 셔우드 감독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뛰어난 선수다. 뭐 몇 시 동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곧 제 컨디션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크리스 보이드라는 선수 오늘 이제 저희 포폴리스트 기사로도 올라갔는데 슬로우 스타터일 수도 있지만 손흥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리버풀 이적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모든 이제 현지에서 그런 혹평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손흥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해외 많은 분들도 원래 이런 거 깎아내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근데 손흥민 선수 이렇게 침묵했던 적 있었는데 금방 다시 폼을 회복하고 또 이를 보란듯이 떨쳐낸 적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2019 시즌
그렇죠. 이때도 1억 골이 좀 늦었어요. 네, 이때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 있었던 시즌이었고 그 시즌 전에 그리고 이제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참가하면서 뭐 중간에 초반에 빠진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출전 횟수로 따지면 8번째 경기였죠. 지금은 4번째 경기였는데 라운드 수로 따지면 13라운드였던 첼시전에서야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11월 25일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8월인데 네. 지금보다 3달 늦은 시점에 시즌 3달 늦은 시점에 첫 골을 터뜨렸다. 이런 시즌도 있었다. 게다가 그 2017, 2018 시즌 전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좀 늦게 터졌어요. 네, 이때도 이제 개인 기준으로 8번째 경기였고요. 네. 한 경기 결장을 해서 그리고 총 라운드 수로는 9라운드였던 리버풀전에서 이 팀도 이제 이때도 상대가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였죠. 리버풀전에서 첫 골을 터뜨렸는데 이때도 10월이었어요. 10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두 시즌 다 굉장히 첫 골이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4라운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늦은 시점이겠죠. 이 첫 골이 늦었음에도 이때도 두 자릿수 골을 다 넣었어요. 네, 이런 정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첫 골이 늦었음에도 두 자릿수를 득점을 했었고 사실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에도 4경기 동안 무득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1라운드부터 4라운드라서 이제 시즌 초반 4경기라서 이렇게 조금 더 뭐 이슈화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즌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시즌은 그때는 그래서 결국 두 자릿수 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네. 12골밖에 못 넣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당장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지난 시즌에도 시즌 중반에 9라운드 웨스트햄전부터 11라운드 리즈전까지 4경기 연속 무득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골을 한두 골씩 넣었는데 굉장히 경기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때 뭐 현지 언론에서는 콘테 감독한테 질문으로 왜 손흥민은 벤치 안 내리냐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약간 어이가 없다는 느낌으로 손흥민 같은 선수를 벤치로 내리는 감독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많은 그 손흥민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 굉장히 시련을 겪던 와중에 그 3경기 정도 무득점을 했고 2경기 무득점이었나요? 뭐 그렇게 하고 그 무득점을 끝낸 순간부터 3경기 6골을 한 번에 몰아쳤어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즌 초반에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뭐 이미 이런 것들 이겨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곧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약간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하겠다 싶은 게 너무 가까이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 지난 시즌이었죠. 네. 네,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 바로 옆에 있는 케인 선수가 여름에 이적 시장에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요구하다가 뒤늦게 팀에 복귀했죠. 그래서 그 여파인지 중반까지 굉장히 시즌 중반까지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본인의 7번째 출전 경기였던 8라운드 뉴캐슬전에서야 첫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시 6경기, 두 달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작년 하반기 동안 한 골밖에 못 넣었던 거예요. 거의 그 정도 기간 동안. 그런데도 이제 시즌 막판에 보니까 이 선수의 득점 기록이 37경기 17골. 맞아요. 리그 득점 4위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케인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부진했던 기간도 있었고 해서 사실 이번 시즌에도 금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전망 조금은 긍정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행복회로를 돌려야지 월드컵도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다음 경기가 웨스트햄전이잖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상대로 강했어요. 그럼요. 이제 상대한 구단들 중에 득점 기록 제가 3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웨스트햄전을 기점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경기 잠깐 쉬고 나와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꼬리야 이제 터지면 이제 금방 몰아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볼리TV는 손흥민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